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인천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렇게 인천 다육 도매를 다녀온 거죠. 몇 아이 이렇게 또 푸짐하게 품어가지고 왔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 요거는 이제 일본 백봉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물이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데려온 아이가 여기다 이렇게 식재를 해줬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워낙 예쁘기 때문에 또 백봉과는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본 백봉을 제가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요거는 콜로라타예요. 이렇게 해서 콜로라타를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도 그 사이즈가 좀 콜로라타 중에 제가 본 중에는 제일 큰것 같아요. 요거 이제 아이가 콜로라타 사이즈는 12.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화분의 크기는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꽃대는 한두개 나오고 또 안에서도 또 나오고 있네요. 자구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구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좀큰 아이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어떤 아이냐면은요. 이게 샬롯이라는 아이네요. 샬롯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요만한 크기까지 이렇게 키웠던 샬롯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름에 이제 무름으로 이렇게 보냈고요. 그 워낙 이제 크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하나 또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좀잘 키워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샬롯이고요. 크기는 보면은 이 포트가 10cm 포트이기 때문에 10cm 정도 되는 거죠. 포트에 꽉 찼으니까. 이렇게 해서 샬롯 하나 데리고 왔고요. 조금만 여기를 정리를 해주고요. 조금 지저분하죠? 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이 수연이 겨울철에 냉해에 조금 약한 아이 같아요. 지금 요거의 두배 정도 되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냉해 때문에 이렇게 절반으로 요만하게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수연 금을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이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도 금도 되게 예쁘고 아주 튼실하니 괜찮은데, 올해 한번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조금 뿌리 활착도 좋고 튼실하게 해서 겨울에 또 냉해로 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이 10cm 포트인 거, 8cm 포트인가요? 네, 8cm 포트 같은데, 조금 차고 넘쳐가지고 10cm 정도 되고요. 수연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데려왔고요. 요번에 보실 아이는,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잘 고른 것 같은데, 이거는 분갈이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위에 마사가, 완전 좋은 마사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핑크 드래곤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인천 다육 도매 사장님께서, 왜 사장님 댁에 이렇게 농장에서 아이들을 데려올 때, 요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따로 드리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그런 상품들이 있나 봐요. 이거는 사장님이 따로 빼놓으셨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빼놓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거의 다 이제 핑크 드래곤 이 아이가
다 팔리고 몇 포트 안 남은 상태에서 네 개인가 다섯 포트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왔는데 살짝살짝씩 금기가 있어요. 이쪽에도 한세 군데, 네 군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고 이쪽에도 금기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금기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가져가서 요거 금기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사장님이 빼놓으셔야 되는데 정신없어서 못 빼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른 챙겨왔고요. 핑크 드래곤입니다. 이 아이도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쌍두고요. 쌍두 외에는 특별하게 자구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2두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별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또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사실 제가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제 거는 이제 따글따글 굳혀지면서 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따글따글한 상태에서 자구가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막뺑 둘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요거 이제 조금 이렇게 긴 입장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구 2개 정도가 이렇게 긴 입장을 좀 모양이 다른 아이들은 환엽식으로 동글동글한데 요게 두 개가 두수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어떤 모양으로 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자구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데려왔답니다. 그 지금 이제 상토에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 당장은 이거는 분갈이는 못해주고 요거를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말려서 그 다음에 뿌리를 흙을 말리고 뿌리를 말려가지고 좀 천천히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담을 데려왔는데 두수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철아인지 이게 하나하나가 자군지 그거는 지금 커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삐죽삐죽한 요거 입장 가진 두 아이도 커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커가는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하트라인인데요.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하트라인 너무 예쁘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라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입장도 동글동글 그리고 이제 바가지 모양으로 여기가 움푹 들어간 게 너무 예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어떤 모습으로 커갈지 굉장히 궁금하고 까망이 시리즈는 제가 볼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트라인 이 아이도 데리고 와봤답니다. 포트는 거의 다 이제 8cm 포트 10cm인가 8cm인가 한번 다시 재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10cm 포트예요. 10cm 포트로 이렇게 5개가 다 10cm 포트고요. 그렇게 해서 하트라인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블루 드래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요번에가 블루 드래곤은 제가 세 번째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구매했던 거는 워낙 제가 초보 때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유행도 했고 입장도 손톱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드렸다가 제가 시작한 달이 10월 20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가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위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조금 추위에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그때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지금 너무 어린 아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창 받대기를 제가 스티로폼 박스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구매한 아이고, 요거는 이제 쌍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데려와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쌍두도 한번, 제가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요것도 10cm 포트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한 8,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데리고 왔고. 요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콜로라타인데, 이게 단수가 이렇게 워낙 높아가지고, 이 아이는 적심을 한번, 나중에 이제 활착이 되고 하면 적심을 한번 해주려고 이 아이는 특별히 데리고 왔고요.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 보니까 얼른 분갈이는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요 콜로라타 하나 더 데리고 왔고요. 총두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레티지아를 제가 여러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인천다육에 요번에 들어온 레티지아가 워낙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새 포트는 포트채 가져온 거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고 여기 이제 목줄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 포트는 제가 포트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섯 포트가 제가 뿌리를 그러니까 화분을 털어가지고 흙하고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총 다섯 포트예요. 제가 이제 레티지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제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많이 데리고 왔고요. 레티지아를 소개해드렸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루비 틴트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키는 조금 많이 커졌는데 두 포트를 합식을 했더니 조금 허전해가지고 요거하고 이쪽에 보시면 한개더 이렇게 해서 두 포트를 데리고 왔답니다. 두 포트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인천다육을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로써 이제 1000명이 됐어요. 950명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50명 넘어가면서 조금 마디게 이렇게 늘어나다가 뭐 3명 올라가면 2명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가 이제 1000명이 됐는데, 어제 이렇게 인천다육 도매를 간 목적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 그동안 감사의 인사로 나눔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한번 바람 쐴겸 이렇게 해서 다녀온 거고요. 요거 이제 언박싱 한 거는 차차 이렇게 나중에 그 식재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건데요. 키우는 모습도 간간이 이제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일날 주말인데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이제 일본 백봉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분이 조금 지워진 상태라 덜 예쁜데, 이 아이가 이제 분이 안 지워지면서 색감이 들어가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콜로라타 대품도 보여드리고, 그 레티지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루비 틴트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애 이렇게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다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